한숨 돌리러 덕적도를 찾았습니다. 덕적도의 매력은 해변을 보면 가는 동네 해변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이렇게 바위도 있는 데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그 섬을 따라서 쭉 걸어보면 계속 다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되죠. 오늘 잠시 쉬어갈 곳은 크고 작은 고운 자갈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능동 자갈마당. 작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기 와서 특히 이제 능동은 물 들어올 때 이 자갈 소리가 아주 발깔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능동 해변에 와서 자갈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제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하게 되죠. 여기 있노라면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모든 생각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더랍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할 때가 안 되지, 넘치지, 너무. 근데 약을 막 발라. 내 나이는 많아요. 90. 넷. 넷. 94세요. 근데 연태 세상에를 있으니. 머리도 하나도 안 꺼부라지고. 돈 불러댄 네. 게요, 요새. 공공 글러? 가시죠. 네, 갈게요. 네. 네. 여기 바로 옆집. 할머니, 아버지랑 육촌.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고향 마을엔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작년에 안 폈었는데 올해는 으름꽃이 폈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심어놓은 으름 덩굴이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아버지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다죠. 언니! 뭐해? 상추 심으려고. 어디야? 어디야? 상추 이번에 오늘 몇 개 심었어? 이걸. 나 이건 비싼 거라 안 들어. 언니 서욱선 씨가 먼저 와 있었네요. 자매는 함께 고향집을 돌보고 있는데요. 향기 한번 맡아봐. 엄청 화려하고 향도 좋지? 지난주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안 폈었는데. 그러니까 몽월이었는데 이제 날 더우니까. 요 정도였는데 확 펴버렸네. 엄마가 꽃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주방에도 요만한 데다가 꽂아놓고 또 방에도 요만한 데다 꽂아놓고 또 우리 성당 다니니까 성모님 상 앞에도 요만하게 꽂아놓고 늘 엄마가 가는 길을 이렇게 작게 꽃을 꽂아놓는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3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란히 떠나보냈다죠. 부모님이 떠난 자리. 생전에 공들여 키우신 나무와 꽃들이 그리움을 대신합니다. 여기 방이 많네요. 예전에 그 아버지가 여기서 고아원을 하셨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섬이다 보니까 풍랑을 맞으면 또 가장이 풍랑에 의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 섬에서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고아들을 아버지랑 같이 했던 메리돌방선교회 최분도 신부님 통해서 그분 지인들, 뭐 동창들한테 입양을 갔던 그런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었죠. 이쪽으로 와보시면 그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방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아버지를 통해서 입양 갔던 입양인들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이거는 입양아동 그 명단인데 대부분은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지금 이들이 언제가는 한국에 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언제 왔는지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뭐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모가 없다면 그 친인척 누가 연고자가 있는지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생전에 스스로를 사후 관리인이라 칭했던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기록. 이후 국외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됐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고 한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하셨죠. 이게 아버지가 사용했던 카메라 렌즈. 정말 옛날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사진 기록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발전기를 주민들이 다 옮기는 사진이라든지 입양만이 아니라 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록들도 워낙에 많으셔서 저도 또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사진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형제들 모두 다 어릴 때부터 사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죠.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했기에 더 컸을 그리움. 그래서 고향집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곧 고구마 심으려고 우선 밭을 1차로 갈아놨고요.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갈아야 되고 지난달에 심은 감자는 지금 싹이 나왔고요. 일주일에 이틀은 섬에 들어와 아버지가 남긴 땅을 일군 지 3년. 지난 가을에 심어놓은 쪽파거든요. 또 형제들이 쪽파를 많이 좋아하고 키우기가 엄청 쉽더라고요. 이제는 그 땅에서 큰 위안을 얻고 있다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좀 힘들었던 게 여기 와서 뭐 같지 않은 노동이지만 노동을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덕적도에 봄이 오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엄나무 순. 라고 얘기해요. 요 순을, 그러니까 이 가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해서 담장 주변에 많이 심고 딸 수 있는 시기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나면 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엄나무 순이에요. 무엇은 제 때가 있다는 걸 아버지가 심어둔 엄나무를 보며 배워가는 중이랍니다. 막내가 벙구 맛을 알았어. 이제 벙구가 안 남아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유치원 졸업 후 인천에서 학교를 다녀 엄마가 해줄 때나 먹던 벙구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고향의 맛. 앞에서 밥 먹고 나가서 수영하고 그렇지. 다시 들어와서 아, 여기서 수도가에서 또 씻고 말리고 수업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음악실하고 가사 실습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재밌게 또 거기에서 음악 하고 언니는 중학교 때까지 덕적도에서 보냈답니다. 머문 시간만큼 추억도 많겠죠. 아버지가 여기 덕적 고등민학교 선생님 하셨었거든요. 그때 단체 사진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가사 실습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모습하고 언니가 또 다녔을 때 모습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별로 부럽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덕적 인천에서 들어와서 집에 갈 때 항상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언니는 학교 좋은 데 다녔다고. 고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아쉬움. 이제 갠 고이기 시작한다. 조금 작아. 이게 보통은 대수리 고동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라 비슷하게 생긴. 덕적도를 비롯해 옹진군 섬 전역에서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가 갱이었다죠. 고동 따면서 놀던 그 기억들 있으세요? 언니랑은 9살 차이여서 같이 한 경우는 성인이 돼서고 초등학교 때 언니 대학교 다녔으니까. 와, 종이도 되게 많다. 여기 나는 막 신나는데 지금.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 된장하고 가진 이제 채소 넣고 자작자작하게 해서 밥 비벼 먹거나 쌈장하면 엄청 맛있어요. 사실 갱은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거랍니다. 아버지 갱 좋아하셨다는 얘기 들어서 우리는 갱국 잘 안 먹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좋아하시는데 이거 손주들 다 커서 이거 하러도 안 다니고 그래서 못 드신다고 나갔다가 조금 갔다가 뛰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안 계셔. 부모님 생각하면 고향이 그립고 고향 생각하면 부모님이 그립고 이렇게 맛있는 고동을 채취해도 아버지께 이렇게 끓여드릴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리움을 자아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는 감정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덕적도 사람들에게 갱은 영혼을 달래주는 식재료.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이 듭니다. 이거 완전 무념무상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고향의 맛이자 엄마의 맛. 엄마가 해주던 갱 짜그리를 정성스럽게 끓여봅니다. 나물도 맛깔나게 무칩니다. 한상 가득 차려내는데요. 무슨 잔치라도 하시나요? 동네 신세지신 분들한테 언니가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계속 노려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몇 분 초대해서. 엄마가 아끼던 모란꽃 한 송이도 준비합니다. 엄마가 키우시면서 꽃꽂이 할 때 집에 있는 꽃들을 늘 꽂으셨어요. 그래서 기념하는 의미로. 언니 서욱선 씨는 플로리스트로 어릴 적 엄마 따라 꽃꽂이 했던 경험이 삶의 방향을 결정했답니다. 꽃 하나 두었을 뿐인데 밥상이 훨씬 풍성해졌죠. 꽃이 가진 힘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많이들 차렸구먼. 안녕하세요. 차리고 많이 드세요. 다들 부모님과 인연이 있던 분들이랍니다. 요거만 내가 있어. 엔치개까지 다 있네. 아유 뭐 모은 어물로 봉구로 아주 뭐. 아저씨 봉구 무친 거 좀 드셔보세요. 입맛이 좀. 진짜 맛있게 잘하셨네요. 아버지랑 한 50년 동안 또 같이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 서로 의지도 많이 하셨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는 또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편찮으시다는 소식 듣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답니다. 참 맛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은 늘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건강하세요. 많이 드시고. 그럼. 부모님 생전에도 손님이 오면 늘 이 마당에서 함께 식사했다죠. 맛있나 봐 벌써. 그러면 해온 거 아니야. 뭐 이거 어떻게. 오시면 할머니가 안에서 머리를 차리셔. 그래가지고 이제 꼭 먹여서 보내려고 그래. 내가 오면은. 그 참 인정이 많으셨는데 아까 딱 와보니까는 너무 그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아, 이제 세대가 바뀌었구나. 굉장히 행복해요. 많이들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런데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기쁨이고 또 즐거워요. 예. 부모님 계시던 그곳에서 함께 기억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헛헛해진 마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곳. 지금 혹시 숨이 차다면 고향집으로 한숨 돌리러 가보면 어떨까요?